마파라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방탄소년단 지민이 진짜 큰일을 내버렸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솔로 음반 타이틀곡 Like Crazy로 K-POP 솔로 가수 사상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100 1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는 4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번 주 싱글 차트 상위 10개 곡명을 공개했는데요. 지민은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컨트리 가수 모건 월런의 라스트 나잇, 시자의 켈빈 등 쟁쟁한 노래들을 제치고 1위에 등극했습니다. 지민은 정말 새 역사를 만들어냈는데요. 지민의 Like Crazy는 빌보드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한국 솔로 가수가 부른 곡으로 핫100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K-POP 솔로 가수 가운데 핫100의 종전 최고 순위는 싸이였죠? 2012년 글로벌 열풍을 일으킨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드디어 지민이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빌보드 핫100은 미국 스트리밍 데이터, 라디오 방송 횟수, 판매량 데이터를 종합해서 순위가 산출됩니다. 앞서 지민은 첫 솔로 앨범 페이스로 빌보드 200에서 2위에 오르며 한국 솔로 아티스트로는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찍기도 했습니다. K-POP은 강렬한 팬덤을 가지고 있으면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빌보드 200에선 그간 강세였는데요. 하지만 북미 시장 풀뿌리 인기를 반영하는 핫100에선 방탄소년단과 싸이 외에 10위 안에 든 K-POP 가수가 없을 정도로 핫100은 높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20년 글로벌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필두로 버터 등등 총 6곡이 핫100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민의 핫100 1위 소식에 제이홉과 RM은 역사입니다. I'm proud라며 지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민도 늦은 새벽 이버스에 찾아와 너무 감사드린다며 행복하게 잠들겠다며 팬들과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민아,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다. 핫100 1위 정말 정말 축하해. 아, 졸린 거 참으면서 기다리길 너무나 잘했다. 지민이 최고.